여기서 앉을 수도 없나. 벤치마다 사람들 다 있네. 아, 목마른데 물이나 마셔야겠다. 이씨, 야, 되게 강력한데? 오. 13번. 220엔. 바로 호텔로 갈까 했는데 시간이 많이 좀 비어서 그 오전에 원래 보려고 했었던 요코하마 트램 박물관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노면 전차를 되게 좋아해서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서 한 18분 정도 걸리니까 보고 구경하고 와서 체크인 해도 뭐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먼저 체크인 할까 했는데 짐 풀고 뭐 하고 그러면은 왠지 나오기 싫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짐을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짐을 다 내릴 게 아니라서. 어우 덥네. 이 자켓 집어 넣을 걸 그랬다. 아, 오사카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더웠는데. 지금 신호 보이시죠? 빨간불인 상태에서 화살표 직진만 가능한 거예요. 빨간불이라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쓸데없이 친절한 저기서 이제 빨간불이지만 우회전 화살표가 뜨면 그때 우회전 해도 되고, 아니면 파란불로 켜져 있고 화살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직진, 좌회전, 우회전 다 되는데 좌회전, 우회전은 이제 비보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우회전 표시 뜨면 가면 됩니다. 오, 시원해. 오, 레벨 맞나? 1100cc 레벨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와, 선바이저 써두는 붓, 껴두는 붓이네. 어우, 경찰. 괜히 또 그 관련 법령 모르는 경찰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 막 귀찮아진단 말이지. 낮에는 여기 그냥 반팔 입고 다녀도 되겠다. 아, 제발 그늘로 제발. 어우 좋아. 오. 뭐야 저 사람. 방금 저 앞차가 달리면서 워셔액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속도를 확 줄였네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 혹시 뒤에 바이크가 따라오면 워셔액 사용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그게 진짜 온팡 다 뒤집었어요. 스프레이 형태로 쫙 날라온단 말이야. 한 번 뿌렸으니까 혹시 두 번 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리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 사람들도 저렇게 한대니까
지금 저기 보면은 어? 이렇게 앞에 먼저 가서 가는 거 안 하지 않아요? 길 뭐 이래 이거. 오, 무서워. 몰라. 아이씨, 저긴가? 어, 있다. 아이쿠. 아, 되게 좀 미안한데, 이게. 300엔. 아, 스티커 사진 찍는 건가? 오. 이요. 이거지. 오. 이게 무슨 열차야? 써 있지 않아? 설명? 아, 여기서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 아니 뭐 제가 예쁘겠다는 게 아니고 그 개인 작업하면 예쁘겠다고요. 인물 사진 찍으면 오해하지 마시고. 요코하마 시텐가 몰라. 야. 샴푸가 있나? 설명 여기 있네. 523호차 500형 75명이 탄다고? 1928년 1007호차 1000형 120명 이건 28년부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같이 다녔던 거네요. 이제 좀 더 큰 거. 오, 크긴 크다. 확실히. 크. 이때도 손 조심하라고 자동으로 열렸다 닫힌다. 컨택트 렌즈 광고. 이게 아까 그 70몇 년대까지 다녔다고 그랬나? 와, 진짜 오래 가는 거네, 그러면. 기린 주스. 70년. 그때 당시에도 컨택트 렌즈가 있었나? 오. 전기기관차 컬렉션. 어릴 때, 큰 이모 댁에 가면,
그 집에 딸밖에 없었거든요. 딸만 넷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 기차 이 디오라마가 있었어요. 아주 막 자동으로 막 레일 따라 도는 거 잘 갖고 놀았었는데 우리 큰이모 댁에 좀 살았거든요. 저는 서민이라서 그런 고가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가 없었고. 레일? 레일 말한 거 레일로? 레일? 운반 요 다이차 레일 운반용 대차래요. 요 레일을 저기 싣고서 옮겨놨었나봐. 아님 말고 분기기 그 노선 이제 바꿔주는 거 레일 노선 바꿔주는 거 할머니 찰로이 귀엽네. 아 열차 대. 이거는 1104호차 1100형 점점 이 숫자가 커지나. 75인이고 이거 72년 스티커도 붙여놨네. 귀엽게 만만카 혼자 운전하는 거. 돈 넣었습니다. 카드 안 되나? 와, 여기 스티커 잔뜩 붙여놨네 이거. 애들 진짜 좋아했다. 애들이 직접 칠해서 한 거네. 오. 이 애는 이제 그 성격별로 나오는 거 아니야? 겁나 잘 칠하고 컬러풀하게 칠한 거 봐. 사실주의적으로 칠한 애들 있고 막 대충 막 오늘 막 칠한 애들도 있고. 아 그렇구나. 이름도 써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마이 소타. 하이리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칠한 애들 이름. 귀엽다. 1111호차 1300형 71년 47년부터 71년 요코하마 트램 뮤지엄 50주년 기념. 이 전차도 색깔이 예쁘네. 제 상징색이죠. 이 승강장치를 이렇게 해놓은 것 봐. 어? 이리로 타면 안 되는 건 저쪽 타야 되나? 이 뭐라고 쓰이는 거야? 부 아니네? 여기 돈통 없어요 그럼. 내릴 때는 어떻게 내렸나? 벨 같은 거 안 눌렀나? 저거는 나중에 네가 먼저 타야겠습니다. 1510호차 1500형 48년부터 51년? 뭐라고 그런가? 아이씨 몰라. 몇 년까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자, 번역 좀 해주실 사람. 언제까지 다현지가 안 쓰이는 것 같은데?
버튼 맞구나. 내릴 때 이게 버튼을 이렇게 밑에서 위로 눌렀어야 되는데 이렇게 특이하네. 1호차, 1601호차 1600형이고 100명 탈 수 있고, 얘는 57년 70년 으쌰. 엄청 깔끔하네 이것도. 이거는 왜 아무나 안 열어놨을까? 그때 당시 포트 페스티벌 이런 걸 했었네요. 어? 끝인가? 히스토리 요코하마 개발 역사 뭐 그런 거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못 읽으니까 빠르게 패스하겠습니다. 몰라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저기 견학 오신 분들 오디오가 계속 겹쳐가지고 제 목소리도 작아서 안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 아시잖아요. 저 사람 있으면 작게 얘기하는 거. 기오라마 기억. 그때 당시 티켓인가 봅니다. 여기 저기 있다. 아까 포트 페스티벌 티켓. 어? 아까 20엔이었는데 여기 30엔이네? 연... 어? 같은 건데 왜 다르지? 무슨 페스티벌 할 때마다 그런 특수 티켓이었던 것 같아요. 기념 티켓 뭐 이런 건가 보다. 아 이건 현대 지하철인데. 그때 당시 티켓. 모형 전시되어 있고. 세상에. 어우 탐난다. 제가 갔다 올 데도 없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진짜 만드는 재미도 엄청날 텐데. 덕후들은 그래서 돈이 많아야 돼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이 디오라마 모델 이 모형 자체도 보니까 오래돼갖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네요. 요 색깔 예쁘다. 요코하마 이거 현대에 다니고 있는 것들. 야 이거 뭐야. 간다. 안테이크요.
고용인가 봅니다. 저기 대관람차 있네. 대관람차 있고 저기 신칸센 있는 여기 있죠. JR역. 여기 오빠가 시흥이겠죠. 마을이랑 대견 되면 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저 움직이구나. 야, 이 뭐야? 어, 이 오코하마 디오라마구나. 진짜 크다. 시전하고 JR 이거 이거 300이냐? 이거 뭔데? 지하철이랑 이거 뭔데 이건? 무슨 철인데? 신칸센 야 오우씨 오우 장사 잘하네. 어? 신칸센 어디서 있니? 아, 또 안 돌려볼 수 없잖아. 오, 움직인다. 이게 신칸센. 새막으로 모르면 새막으로 그리고 저 지하철 안 돼. 이게 2분 딱 지나면 정해진 역에 가서 정차를 해요. 재밌네. 도망가야지. 또 따라 붙었어. 끝인가 보다. 관람 마치고 이제 호텔 체크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진 않지만 저는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디오라마에 얼마 뺏겼냐? 4,000원이었냐? 5,000원이었냐? 뺏기긴 했지만 좋았습니다. 그 정도 뺏겨도 돼. 해가 이제 슬슬 질 때가 됐네요. 예, 해가 노란색으로 물드니까 예쁘네요.
와, 저건 뭐야? 자전거야, 오토바이야? 번호판도 있는데? 헤드라이트도 있고. 저렇게 누워서 가는 때 머리는 받쳐주는 거겠지? 앞이 제대로 보이나? 아, 신기하다. 어떤 느낌일까? 편하긴 할 것 같은데. 아니 뭐 물론 모터 달리시면 더 편할 거고. 번호판이 왜 달려있지? 저게 원동기로 분류가 되나? 어릴 때 선생님이랑 같이 무슨 견학 같은 거를 간 적이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때 그 의왕시에 있는 철도박물관, 우리나라에 철도박물관이 하나밖에 없나? 어쨌든 지금 현존하고 있죠, 철도박물관. 거기에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디오라마 같은 게 있어서 막 그 열차 움직이는 거 봤었는데 돈을 넣고 움직이질 않았다. 그냥 움직였는데. 그 의왕 철도박물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안 간 지 진짜 오래되었고 마지막으로 간 게 몇 년 전이더라. 한 5년 됐나? 5, 6년 된 것 같은데. 사진 찍으러 가기 괜찮았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열차 실내에도 탈 수 있었어요, 모든 열차를. 근데 지금은 이제 오래되고 하니까 그냥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라고요. 훼손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관리를 할 정도의 예산이 안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 해가지고 안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사진 찍기 괜찮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호수도 괜찮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어떤지 몰라요. 그러니 가보실 분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요약しました. 주차장 자체와 바이크와 この 정면から 入ることが 일체 できないんですよ. それで なので そこの ファミリーマートさんと この そこの 道の 入っていただいて 아 右側に スロープが あって そこから しか 入れないので またどっかで ぐるっと 回って わかりました. 야, 씨, 너무 비싼 거 아니냐? 2만 원이라 이거지? 한 24시간에 최대 요금 2만 원. 오! 되게 웅장한데 되게 작네. 힘들다. 오씨,
뭔가 뷰가 대단한 게 있나? 오, 나름 오션뷰 좋군.